윤 대통령이 이 선거 부정 문제를 이제 완전히 덮는 바람에 윤 대통령에 대한 비난도 많고 뭐 당연히 선거 부정을 덮는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비난 받는 것은 뭐 그것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윤 대통령을 좀 이해할 수 있는 이분이 어떤 생각을 하는가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 부분을 한번 공유할 부분이다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말씀을 하시기를 좋아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별명이 59분, 1분 59분 이런 게 생긴 이유가 있는데 뭐 말씀도 좀 잘하는 것 같습니다. 예, 다변이고 달변인데 그 원고 없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 한번 보시죠. 그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이 대통령 생각을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 않습니까? 예. 이 내용인데, 예. 이 검사 출신이니까 참 말은 좀 거치네요. <laughs> 있는 사람들한테 다 세금 뜯어내야지. 이런 대통령이 이렇게 조금 순화할 수가 있는데, 또 이게 매력일 수도 있는 거죠. 예. 매력일 수도 있는데, <laughs> 자, 이 보시게 되면은, 이윤 대통령이 예, 고향 일산에서 열린 국민민생 토론회에서 예, 일단 자산에 대한 보유가세를 굉장히 많이 비난했고, 그 다음에 재개발, 재건축 속도전을 공언하는 그런 제 내용을 말씀을 하셨는데, 예, 물론 미리 준비하셨겠지만, 윤 대통령을 이해하는 또 다른 하나의 사례에 속하는 거죠. 예, 이 말씀을 한번 보시죠. 우리는 고가 차량 중과시 해야지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사실은 중산층과 서민을 죽이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영국의 벤트리 승용차를 만드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고 직장을 갖게 되고 협력업체들이 작은 중소기업까지 전부 뛰어서 일하기 때문입니다. 비싼 물건을 가지고 있어 좋은 집을 가지고 있어 과시를 만약에 해야 된다면 그런 집을 만들지 않게 됩니다. 근데 그 집을 만드는 과정에서 많은 중산층과 서민들이 일자리를 얻게 되고 후생이 거기서 나옵니다. 대통령 치구는 굉장히 유식한 말씀을 하신 겁니다. 대통령은 취임 전에 본인이 가장 인상 깊었던 책을 밀턴 프리드만의 선택의 자유를 들었습니다. 이 내용을 보게 되면은 대통령은 서울의 중산층에서 태어난 대단히 보수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경제에 관해서 대단이 보수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대단히 예잘 정리된 정돈된 올바른 생각을 가지신 분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선거 문제를 대통령이 이제 덮기 때문에 정부를 싸잡아서 대통령을 비난할 것이 아니고 대통령이 특별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선거를 지금 덮는데 옳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올바른 것은 아니죠. 예. 그런데 본인이 갖고 있는 예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이나 경제를 바라보는 관점은 대단히 친시장적이고 대단히 보수적인색채의 인물이다. 그걸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예. 예. 우리는 고가 차량에 중시하기 쉬운데 예 이런 내용을 이제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자산 보유를 이로한 과세를 두고 소유권 부정이다. 과세를 하더라도 어떤 수익에 대해서 무엇인가 이익이 발생한 많이 번 사람한테 실현된 이익에 대해서 과세를 해야 되지 그 사람이 집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차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뭐 건강보험료를 매기거나 이렇게 해서 안 된다는 거죠. 한국 사회에서는 상당히 정치인적으로는 파격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옳은 생각인 겁니다. 우리가 생각을 좀 바꾸어 나가야 됩니다. 배기량이 많은 차량이라면 그만큼 환경에 더 부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고 정부 대책에 더 많은 재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부담 차원이나 합리적 근거가 과세 부과에 있어야 됩니다. 있는 사람한테 떠드내야 된다는 식으로 하면 일자리 손실을 보고 많은 부가가치를 생산할 기회를 놓칩니다. 한국의 이런 세무 행정이라는 것이 정치인들이 국민들이 낸 세금을 화수분으로 생각하고 화수분으로 생각해 가지고 버튼만 누르면 여러분들 돈을 쓸수 있는 것으로 착각해 가지고 세금을 부과하는데 세금에 여러분들 안정성도 없고 예측 가능성도 없고 필요할 때마다 여러분들 국세청 내규를 바꿔서 여러분들 중과세를 때리는 그런 일이 너무나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멀리 가지 않더라도 조선조부터 지금 한국 사회를 보게 되면 관과 민이라는 것은 항상 관이 민을, 주리를 터는 그게 지금은 좀 순치가 됐지만 전반적인 기조는 변함이 없는 겁니다. 있는 사람한테 더 뜯어내야 된다는 식으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게 되면 대통령 생각이 상당히 건강하다는 거죠. 경제에 관했으나. 그래서 선거 문제하고 경제 문제를 구분해서 이제 우리가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야기죠. 그다음에 이제 대통령 요즘에 한참 추진하는 재건축, 재개발. 이 일산에 이제 일산 신도시 일기 이제 올해 3 3 년이 됐네요. 백송 마을 단지를 가가지고 이제 오래된 아파트니까 주차 공간도 협소하고 그 노후된 마감재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내부의 이름들 균열 상태도 보고 그렇게 해가지고 재건축 이제 재개발을 좀 신속하게 규제를 완화해서 하겠다. 그런데 이제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과거 검사 시절에 잠시 검사 생활을 그만두고 변호사를 한 1년 정도 했는데 그 일은 우리가 저는 처음이네요. 예. 그런데 그때 검사 시절을 그만둔 것이 지방마다 예. 검사 사태가 있는데 그 검사 사태가 하도 유지 보수가 안돼 가지고 예. 농물을 물을 틀면은 예 양치질 을 하기 위해서 한 5분 정도 물을 틀어 놔야 농물이 다 나가가야 양치질을 할수 있는 그것 때문에 좀 잠시 검사를 그만둔 적이 있다. 예. 그래서 재건축, 재개발을 좀 신속하게 추진하겠다. 예. 그런 말씀을 하시네요. 그래도 뭐윤 대통령의 경제에 대한 생각을 보고 또 경제에 대한 전문가 입장에서는 대통령 생각이 예, 대단히 건강하구나 이런 것을 확인할 수 있어서 복다행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지금 윤 대통령이 이제 극복하셔야 될 것은 예, 대개 검사, 판사 이렇게 법 쪽에 있다는 것은 제가 자주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떤 틀의 매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직업군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 한국의 국회의 율사 출신들. 법조계 출신들이 지나치게 많기 때문에 한국 사회가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되면 은좀 털을 깨는 발상의 전환이 어렵기 때문에 문제 해결이 상당히 난망한 그런 부분이 많다는 거죠. 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예. 집값을 좀 하향 안정화를 시켜야 될거 아닙니까? 집값을 하향 안정화를 시키려면 공사비는 정부가 통제할 수 없지만 토지 공급을 증가시키면 되지 않습니까? 토지 공급을 증가시키려면은 새로운 토지인 여러분들 대도시 주변에 그린벨트 기능을 상실한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그 부분을 손질을 봐가지고 지 공급을 증가시키든지 아니면은 기존의 노후화된 저밀도 개발된 아파트나 이런 것을 여러분들 개발이 가능하도록 해가지고. 공급을 늘리면 되지 않습니까? 그게 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대통령이 안전진단과 같은 그런 돈이 많은는 부분을 좀 제쳐두더라도 30년 전후가 된 아파트에 대해서 과감하게 재건축, 재개발을 시행하겠다.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예,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경제라는 것은 유효수요를 만들어내야 되지 않습니까?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가지고 수요를 만들 수도 있지만 민간이 먼저 재건축 재개발을 하면 수요가 이름들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수요를 늘리는 거죠. 지방의 이름들 인구 소멸 때문에 그렇게 고민이 많으면은 인구 소멸이 좀 심한 지역을 중심으로서 일가구 이주택 도시인들이 시골에 이름들 집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 파격적인 풀 수가 있는 거죠. 그 그러니까 유효 수요를 만들어야 되는 거. 수요를. 그러니까 이 생각이 그런 점에서 보면 1가구, 2주택, 3주택도 뭐죠? 파격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물론 대도시 내에서는 공급이 여러분들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1가구, 2주택이 어렵다고 하면 시골 같은 경우는 도시인들이 취득할 때는 한시적으로 모든 세금을 면제하다든지 이렇게 좀 파격적으로 정부가 재정 투입하지 않더라도 유효 수요를 좀 촉발할 수 있는 부분을 아니, 동, 러시아 사람들은 다 찬해가지고, 뭐죠, 우리보다 국민소득도 그렇게 높지가 않은데, 다 휴양소가 있지 않습니까? 자기 휴양소가. 그렇게 여러분들 좀 과감하게 나가면 되는데, 에? 온 국토가 여러분들 산자인 나라에서 전부를 다 묶어가지고, 집값을 이렇게 띄워가지고, 이런 상태에서 젊은 사람들 보고 결혼해서 어떻게 살라는 이야기입니까? 이다 생각이거든, 생각이. 생각이 가난하기 때문에 그냥 삶이 가난하게 되는 거거든. 지금 586 운동꾼들 보면 내 눈에는 어떻게 보이는 거 하니까 그냥 생각이 너무 가난한 겁니다. 세상이 AI를 중심해서 그냥 완전히 뭐죠? 그냥 크게 역동조를 펼쳐지는 시대에 지금 뭡니까? 선거 여러분들 사기를 치르고 그냥 나라를 거꾸로 가겠다고 하니까 얼마나 대책이 없습니까? 생각이, 생각이. 생각을 진취적으로 먹어야 되거든. 어제도 여러분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노후를 국민들이 스스로 준비하도록 만들어 줘야 되지. 도대체 국민들이 돈을 모으기가 힘들게 그렇게 세금 부담이 높고 그리고 월세라도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모든 여지를 다 정부가 차단해 가지고 도대체 노후를 어떻게 보내야 되냐 이야기죠. 그 이야기를 어제 노후에 대해서 여러분들 나이가 좀 드신 분들 이야기 가운데 그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참, 대한민국 사람들은 욕심도 많고, 그리고 발전할 수 있는 많은 그런 인프라들이 다 이렇게 잘 깔려져 있는데, 어떻게 도약할 수 있는 그런, 예. 처음에 키트를 만들기가 힘든데, 키트이 마련되고 나면 그 다음에 도약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근데 생각이 너무 가난한 겁니다. 어떻게 하면 나누 먹을까? 어떻게 하면 공짜로 먹을까? 예? 그리고 어떻게 하면 뭡니까? 공짜로 세금 먹고 사는 그런 일자리를 많이 만들까? 그게 나라가 가난해지는 그냥 그런 지름길만 찾아서 하고 있으니까 어려워지는 거죠. 모든 것이 생각의 여러분들 결과거든요. 여러분, 오늘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 하루를 시작할 때도 참, 오늘 내가 뭔가 이렇게... 지금 계획하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해야겠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좋은 날도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음? 세상에 뭐 내가 해도 뭐 되겠냐 뭐, 응? 더 어려워지겠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거하고 결국 선택하는 거지 않습니까? 생각을. 그래서 나라 일 하시는 분들이 좀 진취적으로, 좀 개방적으로 또 뭔가 이렇게 좀 있게 뭐죠? 불필요한 것을 없애는 쪽으로 가면은 훨씬 좋은 그런 결실을 얻을 수 있지 않겠냐 생각이 들고, 근래 이제 윤 대통령이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재건축, 재개발은 그린벨트를 과감하게 풀수 없는 상황에서 집값의 하향 안정할 일은 도모하고, 그 다음에 건설업계가 내수침대에 빠져갈게냐 어려운 상황에서 유효수요를 만드는 재정을 투입하지 않고 유효수요를 만드는 대단히 유력한 방법이다. 그래서 아주 제가 볼 때는 높게 평가합니다. 물론, 거기에 대해서 뭐, 투기를 부추긴다. 그런 이야기들이 다 나오겠죠. 그러나, 유효수요를 만들 수 있는, 정부가 돈을 들여서도 이러면 유효수요를 만들어야 되는데, 돈을 들일 수가 없으니까, 민간이 알아서 이 유효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예? 한동에 여러분들 집이 50개 있던 것을 고밀도를 개발해가지고, 뭐죠? 한 100개를 만들면 뭐죠? 그게 부가가치 더 많이 만들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해야 돼